레디 액션. 자, 여러분 이번엔 지난 시간에 삼국시기까지 대외강기까지 그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기, 발전기, 그다음에 공통점 대외강기까지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번 시간은 요책 우리 교재 가지고요. 좀 깊게 이 왕별로 삼국의 왕별로 중요한 왕들은 좀 제가 정리해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99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걸좀 봐야 되느냐. 물론 고구려부터 일대 왕부터 다 끝에 마지막 왕까지 다 해놨지만 중요한 왕들만 좀 해보면 일단 뭐 동명성왕은 이게 건국 시조니까 좀 알아야 되겠죠. 고구려 백제의 건국 시조 예컨대 고구려 동명성왕, 그 다음에 고주몽이죠. 그리고 이제 백제는 온조,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박혁거세, 뭐다 건국자니까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유리왕 때는 뭘좀 봐야 되냐면 황조가, 그다음에 국내성으로 천도하신 분이 이제 또 이제 유리왕이니까.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모두 부자 세습제가 처음부터 사실은 됐습니다. 근데 학설상으로는 일제의 영향이기도 한데 이게 형제 세습에서 나중에 부자 세습제로 확립되었다. 사실 개펑이거든요. 주몽도 누구한테 줬습니까? 유리한테 줬죠? 아들. 그 다음에 유리는 또 대무신왕, 무휼한테 주고, 이렇게 다 부자 세습 처음부터 됐어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 온조가 다루한테 주고, 다루가 또 기루한테 주고, 기루는 또 계루한테 주고, 뭐 이랬거든. 그 다음에 신라도 박혁거세가 누구한테 줬어? 남해 차차웅한테 주고, 남해 차차웅은 또 유리이사금한테. 다 부자 세습이거든요. 근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많이 믿지 않는 일제 시기의 일본의 식민사학자들, 또 일본 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좀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사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유리왕 때는 황조가를 작시했다. 황조가 살죠. 요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무신왕 뭐 통과하시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본다면은 또 오른쪽에 101쪽에 보면 태조왕, 오 6대왕 발표해야 돼. 이 태조왕은 태조라고 하는 묘호는 그 종묘에 고에 바치는 이 묘호는 천자에게만 붙이는 이름인데 명칭인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천자를 자처한 태조의 칭호는 바로 고구려에서 한중의 세 나라 중에서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붙였고, 그러면 건국 시조한테 대체적으로 태조라고 붙이는데 아마 6대 왕대 가서 태조왕이라고 붙인 것은 이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은 뭐 고주몽이 아니라 원래 해주몽이라고 봐야 되는데 해씨죠. 해부르의 아들이니까 부여에서 내려왔고, 그런데 해씨였으나 이제는 여기 이제 고씨로 높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계루부에서 고씨가 또 독점적으로 왕을 배출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국내 통치에서 1번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서는 2번 동옥절을 정복했다. 그 다음에 아유 뭐 조나 준나 뭐 전나 공격하고 준나 공격하고 뭐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뭐 8번 이런 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차대왕 통과하시고요. 신대왕 때는 봐줘야 되는 것이 8대 신대왕 때 2번에 국상이라고 하는 고구려 최고의 재상관직 있죠. 국상관직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게 바로 예 신대왕 때입니다. 그래서 요 신대왕 때인데 잘못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문제집에도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이제 출제된 책들이 있던데 수험생들이 질문해 왔던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고국천황 때 을파소가 재상으로 국상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진대법을 실시했다. 뭐 그래가지고 고국천황 때 바로 이제 9대왕이거든요. 신대왕 다음인데 고국천황 때에 국상을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집에도 나오는 아주 허접한 문제집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량진가에도. 잘못된 것이고, 그때는 국상을 처음 설치한 게 아니고 요 8대 신대왕 때 처음 설치했는데, 예, 처음 국상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냐? 명림답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국상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건 신대왕 때입니다. 확실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을파소는 고국천황 때 다시 국상직에 임명이 된 것이지.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신대왕 때 이번에 부자상속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아들인 고국천왕한테 물려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학설상으로 어떻게 되냐. 형제 세습제였다가 고국천왕 때 가서 부자 세습제가 확립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국천왕은 아들한테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천왕 같은 경우는 말이죠. 와이프가 있잖아. 그지? 근데 고국천왕의 동생이 발기가 또 있어. 얘는 아주 두고 일으키는 애인데. 발기, 이름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연우라고 하는 애가 있고, 뭐, 그 밑에 동생도 있는데. 그런데 고국천왕이 죽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요 고국천왕의 와이프하고, 와이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우가 왕이 됩니다. 둘이 결합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형사 취소의 개념이 아니냐. 근데 사실 뭐 고구려만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우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다음 왕이 된단 말이죠. 산상왕이 됩니다. 산상왕. 하기 때문에 발기는 들고 일으켜. 반란을 일으킨다고. 근데 발기를 이제 뭐 들고 일으키는데 발기를 이제 제거하죠. 그래서 사실은 부자 세습제가 확립되었다는 말이 사실은 고국천왕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설이 사실은. 그래서 삼국사기를 이걸 믿느냐 마느냐 이런 개념 때문에 여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요걸 이제 고국천왕 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은 그렇게 봐야 되니까 알아는 두시고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고국천왕이 나오죠. 별표해야 돼. 그래서 고국천왕 때는 3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내 통치에서 을파소를 등용해가지고 국상으로, 물론 처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명림답보가 처음이라 그랬죠. 신대왕 때. 그래서 을파소가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은 춘대 춘합, 진휼하기 위해서 대여하는 제도. 그래서 고국천왕이 딱 사냥하러 나가는데 말 타고 쭉 가는데 길바닥에서 농민이 울고 있으니까 넌 나 왜 울어? 그랬더니 배고파서요. 그랬더니 밥을 먹어. 쌀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을파소 쌀 좀 풀어라 해가지고 이제 진휼하기 위해서 대여했던 제도를 요거를 이제 진대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환곡제도입니다. 환곡제도. 환곡제도의 전통의 그 씨발점으로, 물론 고구려만 있진 않았겠죠. 다른 나라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에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진대법, 춘대 춘합이죠. 봄에 대여하고 추운압, 가을에 거둬들인다. 근데 이자가 없는 겁니다. 원곡만 빌려줬다가 원곡만 수거하는 거예요. 이자 없었어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자는 없었다. 근데 이자를 거뒀다는 책들도 있는데 이자를 거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다른 나라도 있었을 것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고려 시기에 가면은 흑창이라고 그랬다고요. 흑창. 그럼 이제 누군지 알아야죠. 2세기 이제 고국천왕 때고, 고려의 흑창은 이건 14세기 태조 때입니다. 태조 때. 요 태조 때 흑창이 나중에 명칭이 바뀌어서, 이 흑은 뭐냐면 남길 흑자, 검을 흑자, 돼지 흑자, 여기 다 되는데 여기 이제 남겨두는 창고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의창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단 말이죠. 요건 14세기 성종 때 그래요. 성종. 옳은 일을 하는 창고다 뭐 이런 의미로, 의롭게 쓰이는 쌀 이런 의미로. 이것도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조선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조선에 이어지면 여기 의창이라고 그대로 있습니다. 의창. 이거는 14세기 말 태조 때부터 계속 있었고, 이게 뭐 태종을 거쳐서요. 그 다음에 태종 때도 있었고, 뭐 세종 때도 있었고, 쭉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조 때도 있었고, 나중에 성종 때도 있었고, 그리고 중종 때 폐지됩니다. 중종 때 이게 폐지돼요. 그럼 아예 이런 기능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고, 이때는 무이자였습니다. 세종 이전까지는 무이자, 무이자였는데 이자가 없었다. 근데 세종 때부터 이제 이자를 거둬요. 이자를 조금 거뒀고, 이때 이자 여전히 있습니다. 이자도 있고, 이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새로 이제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의창의 곡식이 비었단 말이죠. 비었기 때문에 이 군자창, 근데 군량미를 넣어두는 창고 있죠. 군자곡이라 그래가지고 군자곡을 곧 군자창에서, 이건 비상시에 이제 넣어두는 쌀인데, 요거 군자곡으로 군량미죠. 여기다가 야 빨리 지금 정부 수립했으니까, 나라를 새롭게 건국했으니까 민심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새롭게 좀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빨리 채워라. 그러고서 이제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죠. 백성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요걸 걷어가지고 걷는 것도 쉽지 않고 백성한테 또 이자를 걷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이자였잖아. 이제 군량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건 요거대로 빠지고 그다음에 요것도 다 채워지지도 않고 자연 감소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종 때 새롭게 야 그거 사창제를 한번 실시해봐라. 사창제 이자도 걷었습니다. 이자도 한2% 정도 걷었거든요. 근데 사창제를 실시해라. 사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에서 실시했었던 겁니다. 남송식의 주자라는 사람 있죠. 이 주자가 송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면에 해당되는 단위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에다가 그면 단위에다가 창고를 운영했던 것인데 이걸 사창제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한번 실시해 보자. 그래가지고 사창제를 면 단위에다가 실시합니다. 그럼 의창은 어디냐? 이거는 군 단위에다가 있었던 것이고 면 단위에다가 설치했던 것이고 이거는 이자를 걷었습니다. 이자를 걷었는데 몇 퍼센트를 걷었냐? 20% 정도의 이자를 걷었어요. 빌려준 곡식에 대한 20% 이걸 이자를 걷었다고. 그런데 대구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보흠이라고 하는 대구 군지사한테 세종이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문종 때 이제 더 확대돼요. 세조 때는 사창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돼. 딱 사창이. 물론 여기서 이제 찬반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 예컨대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자를 2%만 걷어도 쉽지 않은데 이걸 20%를 걷는 것은 이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밀어붙였는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조 때 문제가 뭐냐면 세조는 직전법을 쓰죠. 이건 아주 종합적으로 봐야 돼. 직전법을 쓰니까 현직 관리 같은 경우면 수조권을 받고 퇴직하면 아예 수조권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관리의 부정과 비리가 심해지는 거야. 고리대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생겨. 응? 현직에 있을 때 아주 많이 이자를 삥 뜯는 이런 고리대화의 폐단이 생긴다. 고리대화. 그래서 성종대를 지나서 이게 민생 불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중종 때 사창제도 폐지합니다. 성종 때 사창 폐지. 사창제를 폐지해요. 그럼 아예 안한 거냐? 중종 때는 의창을 폐지하고 이 의창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게 진휼청이라고 있어요. 진휼청. 진휼하기 위한 관청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진휼청에서 이제는 이자를 걷는데 이자 얼마를 걷느냐? 10%입니다. 빌린 곡에 대한 이자를 10%를 걷었다. 경부에서. 요게 이제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서 의창 처음부터 뭐 이자가 있었다? 내지는 의창도 처음부터 뭐 10%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2%였습니다. 세종 때 2%였는데 나중에 중종 때는 이제 의창을 폐지하고 새롭게 이제 진율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의창 기능을 대신했는데 요때 이제 10% 이자를 받게 된 것이고 사창제는 요거는 20% 이자를 걷었는데 요게 민생불화를 가중시키는 고리대로 변질되기 때문에 성종 때 사창제를 폐지한다. 근데 요 기출문제도 잘못 냈거든요. 성종 때 사창제를 도입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거는 오답으로, 복수정답으로 제가 바꿨어요. 우리 기출문제, 공무원 기출문제도.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이걸 잘 모르고, 특정한 책을 보고 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책인데, 그렇게 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바꿔서 복수정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종 때는 사창제를 도입한 게 아니라 사창제를 폐지했다. 단, 이게 향촌 단위이기 때문에 향촌에서 이제 16세기 성종 이후부터는 사림 세력이 또 이제 딱 장악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향촌에서 사림 세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도 그냥 사창제라고 얘기는 한다. 16세기에.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죠? 그러다가 이런 사창이라는 개념이 면 단위에 다시 설치하고 그 정부의 곡식을 빌려주되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는 관리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향촌의 사회 세력 예컨대 선생님 것처럼 이렇게 향촌의 덕망 있는 인사들한테 양반한테 사수로 삼아가지고 사수라는 것은
사창을 담당하는 우두머리, 예, 사수로 삼아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었던 걸 바로 흥선대원군 때 사창제 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세기 아셨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아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한국제도의 전통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오케이, 예스, 우리나라. 자,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이자를 걷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개색의 의미도 있는 게 개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군자국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해놔야 된다. 10년 동안 너는 어떻게 돼? 뭐 썩는 것도 뭐 다 썩고 못 먹고 뭐 돌덩이처럼 굳어 있겠죠. 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곡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자는 사실 안 겨둘 수는 없죠. 이제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가 중요한데, 자 이게 환곡제도 전통이다. 자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세습제로 전환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아, 뭐 시험 보려니까 고국천황 때는 굳어진 건 어쨌든 알긴 알아야죠. 5번 체크하시고 6번도 중요합니다.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꾼 사람, 이게 고국천황이라는 거 알아두셔야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도 돼. 밑에 도표를 좀 제가 해놨죠. 삼국주의사 동의전에는 고구려 오부가 손오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손오부 같은 경우는 예컨대 한자가 소자나 연자랑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연노부라고도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삼국사기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류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손오부는 전 왕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루부는 후왕족이고 전로부는 왕비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비족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비를 여기서 배출하는 거고 세컨드는 연노부에서 전로부에서 배출하더라. 배출. 그래서 요 전로부도 왕비족인데 요거는 정비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관노부에서 참 왕비 소비를 배출합니다. 관노부 맨 아래 있죠. 그래서 요 손오부, 계루부, 전로부 요 세 부는 고추가라고 칭한다. 곧 왕실을 구성하는 세력들이니까 적통대인 이런 의미로. 근데 보면 손오, 또 전로, 순노, 관노 이 다 노나 나라고 많이 불려지는 압록강 지역의 중류 지역의 단위 정치체가 있었는데 초기부터 계루부만 좀 명칭이 다르죠. 요거는 아마 계루부는 북부에서 이주한 이주민 세력이 장악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계루부에서 고씨가 독점적으로 왕을 배치했다는 게 계루부에서 왕위를 독점하면서 결국은 아 태조왕 때 왕계가 이제 아 계루부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고씨를 좀 더 강화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전씨 중에 전두환 전씨라고 또 지가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전두환 전씨 이런 식으로 뭐 중시조격으로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듯이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중앙집권 국가의 성격의 의미인 방위의 개념으로 동서남북 중부의 개념으로 바뀐 게 바로 이 고국천황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바로 고국천황의 동생 연우가 바로 그 형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그게 산상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 그 형이었던 발기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바로 발기도 제거하더라. 동생 계수를 시켜가지고.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동천왕 때는 오히려 위나라하고 적대관계에서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쳐들어왔을 때가 또 동천왕 때거든요. 이런 정도. 2번 대외관계에서 2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보시고, 중천왕 때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국상의 권한을 좀 강화시켰다 뭐 이렇게 좀 나온 것도 알아두시고, 또 넘겨보시면 백사 쪽에 3번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나부인을 제거했다 이런 말 나오죠. 중천왕 때인데 왕비 연씨와 더불어서 이제 총애를 받던 이제 장발민이 있었는데 관나부 출신입니다. 이제 관나부인이라고도 칭해지는데 투기가 심해가지고 서해바다에 수장시켰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천왕 때 일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는 삼국사기를 제가 정리해놓은 겁니다.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게 고구려 본기죠. 고구려 본기의 내용은 보니까 어떻게 됐어? 연도순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왕의 집권 시기에 연도순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본기는 삼국사기 자체는 기전체 사서지만 인물 중심의 레벨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챕터가. 근데 본기는 요거는 편년체식으로 서술돼 있다.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내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서천왕은 볼 거 없어요. 봉상왕도 보지 마세요. 아 백호 쪽에 15대 왕인 미천왕. 어우 한미천했다. 4세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미천왕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 미천왕은.
그래서 미천왕의 왕계는 또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미천왕이 있죠. 미천왕의 아들이 이제 고구원왕인데 고구원왕은 아유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지, 그지? 내우 외환에 겁나게 시달린 사람이 바로 이제 미천왕이라. 전연의 침입도 있고 또 백제 침입도 있고 백제. 그래서 고구원왕은 뭐 백제 침략으로 이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원왕의 아들이 소수림왕이 있고 소수림왕. 그 다음에 소수림왕의 동생이 이제 고국양왕이 돼요. 고국양왕. 그 다음에 고국양왕의 아들이 광개토태왕이거든. 광개토태왕. 광개토태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죠. 잘 알다시피 장수왕. 장수왕의 아들은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중간에 죽었지, 그지? 쪼다. 쪼다. 일찍 다이하셨다. 그 다음에 쪼다가 태자 시절에 두었던 아들이 그리 문자명왕이 됩니다. 문자명왕 최대판도였죠. 문자명왕 때. 그다음에 이제 문자명왕의 아들이 이제 안장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동생이 이제 뭐 안원왕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게 지금 이 문자명왕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걸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6세기 초. 뭐 광개토태왕은 다 알다시피 391년에 제위해가지고 412년에 죽는, 그러니까 39에 죽는 안타깝게도. 장수왕 하면은 뭐 412년부터 해가지고 391년까지, 491년까지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자명왕이 이제 아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광개토태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광개토태왕 입장에서는 이게 겁나게 중요한 사람들이지, 그지? 고국원왕이 전사했기 때문에 특히 백제 누가 침략해가지고 4세기 근초구왕 때란 말이죠. 근초구왕. 그러니까 빡돈 거야. 할아버지가 근초구왕에 의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개토태왕 때, 그러니까 고구원왕 이후부터는 사실은 소수림왕 이후부터 백제하고 이제 상극이 되는 거죠. 원래 형제지간처럼 지냈지만은 상극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미천왕 때는 일단 영토확장해서 현토군을 공격했다. 또 서한평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낙랑축출 대방축출. 자, 4세기 초반입니다. 311년 서한평 공격, 요동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랑을 축출하고 대방을 축출했다. 지금 낙랑, 대방, 임든, 현토가 모두 한반도 안에 설치했던,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한나라가 설치했던 4개 군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서한평을 공격하고 낙랑을 축출했다.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한평이 어디냐면 바로 요동반도의 서한평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서한평인데, 그러면 고구려가 서한평을 공격하고 낙랑을 축출했다. 만약에 좀 요 정도 가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국내성인데 아직은 수도가, 그럼 국내성에서 서한평을 공격한다. 그러면 고구려의 남쪽에서 낙랑이 만약에 여기라면 한 군현의 하나로서 뭐 계속 유지되던 낙랑이 여기라면, 압록 요 대동강 아래쪽이라면, 그러면 고구려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쪽을 먼저 치고 그런 다음에 여길 치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사실은 여길 치고 그러면 후방이 두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길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서한평이라면 낙랑을 다음에 쳤다면 아마 더 서쪽으로 가서 낙랑은 요동이나 요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낙랑 축출하고 대방 정복했다. 대방도 그러니까 바로 요 임진강 아래쪽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요동 요서 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지금 누구 하고 있는 거야? 미천왕 하고 있다. 한미천 잡았다. 이렇게 잡으면 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고국원왕. 아유 뭐 안타깝게도 요거는 대외관계가 좀 중요하죠. 고국원왕 1번 전연과의 관계 대립, 또 그러면서 침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백제와의 관계 3번도 알아둬야죠, 그치? 근초구왕한테 전사한다. 그 다음에 소수림왕 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 어우 별표야. 불교수용, 율령반포, 태학설립, 이 세 가지는 세팅이죠. 소수림왕, 국내통치의 1, 2, 3번, 또 4번까지 이렇게 알아두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불교수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문사, 혹은 한자가 좀 비슷한데 성문사라고 읽히기도 하고, 이불란사, 그러니까 최절인 거죠. 왜? 일단 고구려가 제일 먼저 불교를 수용했으니까.
그다음에 백제와의 관계 이때 또 대립관계가 된다. 당연히 소수림왕도 이제 어떤 입장이겠어요? 소림사각가 중 하니까 뭐 불교는 일단 떠올릴 수 있겠지, 그지? 물론 소수림이라고 하는 숲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소수림왕이라는 칭호가 붙은 거지만 어쨌든 아 소림사 이렇게 하면 뭐 빡빡이들 떠올리니까 불교지용 율령반포 태학설림 이렇게 좀 떠올리시고 아버지가 근초공한테 죽었기 때문에 또 빡돌이니까 백제하고 당연히 대립이죠. 백제 공격한 것이고 단 전진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왜? 전진에서 불교가 수용됐으니까. 오케이. 순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고국양왕 통과하세요. 광개토대왕 별표야지 뭐. 108쪽에 넘겨보시면. 아, 넓힐광자. 당시에도 대왕이라고도 칭했고 태왕이라고도 칭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알아두셔야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의 제위 연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에는 391년에 제위해서 412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고 삼국사기는 제위 기간은 동일하지만 392년에 시작해가지고 413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광개토 대왕릉 비에 기록된 것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 그건 그 당시의 기록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정설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통치 2번 별표야지 뭐,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연호, 영락이라고 사용했다. 그럼 독자적으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연호 사용의 독자성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왕권이 강했으니까 쓸수 있는 것이고,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주의식의 표현이다. 요거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 자,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거는, 3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불교를 장려했다. 물론 불교를 처음 들여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평양에 9개의 뭐 절을 창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묘인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아 이제는 왕이 죽으면 이제 무덤을 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주변에 이걸 지키는 여러 이제 백성들 한 300여 호를 갖다가 무덤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편제했다는 것도 광개토 대왕릉 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수묘비라고도 합니다. 아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39세에 돌아가시고 만약에 환갑만 넘었으면 중국은 없다 그랬을 정도로 제가 얘기했죠. 하기 때문에 워낙에 업적이 크기 때문에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이런 칭호를 당시에 칭했다는 거. 그다음에 백제와 관계 당연히 대립이어서 남진 정책의 의미로 광개토대왕은 북진 정책 요동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남진 정책으로 이제는 평양천도는 장수왕이지만 백제 한성 시기에 예컨대 아신왕을 쳐들어가가지고 아신왕한테 무릎 꿇리고 물론 죽인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어휴 신라까지 내려가서 왜구를 기병 우보병 5만을 보내서 무찔러줬다. 뇌물말이관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라와 친선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해서 대외관계에서 1번 백제와 관계 이것만 좀 보시면 되죠. 일단 아 남진 정책으로 공격해서 396년에 바로 아신왕으로부터 맹세를 받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천여 명의 인정을 끌고 오고, 그래서 58성 700촌락을 공파하는. 자, 전체적으로 광개토대왕이 제위 연도 시기에는, 어유 1400촌락을 공파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라와 관계, 어우, 영향력을 행사했다. 남진정책의 의미로. 그래서 2번 별표해야 돼. 400년. 영락 10년, 광개토대왕 제위 10년에 5만 명을 보내가지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시켜줬을 때, 여기서 신라는 동그라미 하면 어느 왕? 뇌물마립간 때.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면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금관가야 세력에 변동이 생겨서 가야연맹이 금관가야에서 어디로? 고령의 대가야 지역으로 연맹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게 바로 정확하게 400년 무렵부터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료 있죠? 9년, 뭐 300, 영락 9년을 얘기하는데, 기해년에 백잔, 이 백잔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백제라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일본이라고 하지 않고 쪽발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백제의 잔당들, 이런 의미로 이제 백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신라 왕이, 여기서 신라 왕은 뇌물마립간이죠.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아유 외놈들이 그냥 국경에 가득 찼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노객을 민으로 삼으려 하니 그러니까 노객이라는 건 자기를 좀 낮추는 표현이에요 이에 왕께 귀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태왕의 은혜와 자애로 그 충성을 아껴 사신을 보내어 돌아가
계책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또는 10년에, 이것이 하면 잘 나오죠? 별표 따따블.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남거성을 통해 신라 성을 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외가 가득하였다. 관군이 바야흐로 도착하자 이제 외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로 급기 추격해서 임나가라, 임나가라 지역, 가야 지역에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신라성 어떤 성 뭐저저 했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그랬고, 예전에는 신라 매금, 이 매금이라는 거는 마립간의 한자씩 표현을 얘기해요. 마립간이 곧 왕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이를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국강상 관계토 경 평안 호태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매금에서 조공하였다.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에게 조공도 이제 그 뒤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실제로 신라 왕위 계승에 고구려가 관여하고 고구려의 어떤 허락 이런 것이 이제 또 보증 이런 게 있어야 신라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광개토 대왕 능비에 보면 왕의 부대를 왕당이라고 칭합니다. 명칭을. 그래서 신라도 서당 제도가 있었고 전국의 통일신라 때는 구서당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서당이라는 명칭도 고구려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백발 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사료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료고, 그 다음 오른쪽에 백구 쪽에 보면 이제 거란정벌, 알아야지겠지, 거란정벌 3번 체크하시고, 숙신정벌, 숙신은 말갈족을 얘기해요. 말갈족이 이제 곧 뭐 여진족으로 나중에 조선시기에는 불리기도 하는데 얘네들입니다. 동해를 통합하고 동부에도 정복했다. 또 후연과 후연격파 이렇게 알았어요. 전쟁까지 하니까 후연격파, 단 조심할 것이죠. 후연은 격파했지만 북연과는 우호관계다. 이걸 알아두시는 걸 명심하시고, 정복 결과 제위기간에 64성과 1400여 개 촌락을 공파했다는 거. 혁혁한! 자, 그러나 요서 지역까지 진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동 만주 지역이라고 하셔야 돼. 오케이, 넘기셔요. 장수왕, 이것도 별표 따 따블리지, 그치? 장수왕. 자, 이 장수왕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즉위하자마자 좀 있다가 이제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한다는 거. 그래서 110쪽에 호태왕비 한번 살짝 뭐 시사적으로 좀 읽어보시고, 111쪽은 요것에 대한 해설을 좀 제가 넣어놨으니까 요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우리 115쪽에 보면은 평양천도한다 2번 있죠 위쪽에. 오, 평양도 사실은 상평양, 중평양, 하평양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동 지역에 이제 평양이 두 곳이나 있고, 또 한반도 안에도 지금 대동강 바로 끼고 있는 평양, 거기로 천도한 것은 장수왕 때 427년. 또 경당을 설치했다. 뭐 경당이 장수왕 때 지방에 설치했다라고 하고 돼 있지만 사실은 지방이라는 말은 사료에는 없어요. 어쨌든 장수왕 때로 보고는 있습니다. 경당, 문무겸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 광개토 대왕 때는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한성백제를 점령한 게 장수왕 때이기 때문에 한강 및 하류 및 한강 상류, 그 다음에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더라. 그래서 남한강 유역까지도 진출하죠. 하기 때문에 충주 지역에다가 세웠던 단양적성비라, 중원고구려비라고 하는 한반도 안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물론 중원고구려비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장수왕 때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장수왕 때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장수왕 아들인 쪼다 때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장수왕 손자인 문자명왕 때 세워진 것이냐, 이건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원 고구려비에는 중원이 충주지, 그치? 고구려비 5월 중에 상왕공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상왕공, 그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 상왕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왕공의 개념이 이제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상왕공이 아니고 전자 자기공명 촬영법에 의해서 다시, 옛날은 뭐 다 탁본을 떠가지고 손으로 두드려서 이거 가지고 떠본 건데 워낙에 비문의 마모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혀졌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전자 자기공명 촬영법으로 엑스레이 찍듯이 다시 이렇게 막 과학의 힘을 빌려봤더니 여기에 쓰여 있는 글자가 상왕공이 아니고 조왕령이라고 읽혔어요. 조왕령.
조왕령이라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왕의 명령으로 이런 뜻이지. 그러면 이 조왕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첫째, 정말 있는 그대로 할아버지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그냥 포괄적으로 조상조자의 의미로 조상왕의 의미로 볼 건지, 예, 조상왕 이렇게 해석할 건지. 근데 이 조왕이라는 의미가 고구려의 다른 비석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예가 다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할아버지 왕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장수왕 때 세워졌다면, 그러면 할아버지라면 장수왕의 할아버지는 고국양왕이 되는 거고, 할아버지 왕의 명령. 그러면 이게 장수왕 때 지금 충주 지역까지 내려온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수왕 때만 내려온 게 아니라 광개토대왕 때 내려오긴 했죠.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할아버지라면 이 비가 세워진 시점은 쪼다 때, 곧 쪼다가 죽기 전에 장수왕이 살아있을 때죠, 물론. 그럼 이제 장수왕 때 앤드 쪼다 때, 곧 태자 시절에 세워진 거. 그럼 장수왕 때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문자명왕이라고 한다면, 그지? 그럼 여기서 문자명왕 때 세워졌다면 할아버지 업적을 기린다고 할 때는 장수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수왕 때 내려온 것이다. 그렇다면은 문자명왕 때 세워진 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장수왕 앤드 문자명왕, 혹은 쪼다. 물론 쪼다는 장수왕 살아있을 때 죽었기 때문에 장수왕 때냐 문자명왕 때냐, 이제 여기 이제 학설상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게 상왕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제는 조왕령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학에서도 이렇게 바꿔서 학설을 책도 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안 바꿔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해놓기는 했는데, 자 어쨌든 115쪽에 보시면은 이제 경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금강 상류 지역까지도 진출해서 이제 중령 이남 지역으로도 진출하더라. 또 신라와의 관계, 우월적인 영향 관계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요거 장성의 평양천도 때문에 제라동맹 혹은 백신동맹, 나제동맹이라고 하는 게 433년부터 또 체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백제하고 신라하고 친선 관계니까 당연히 고구려하고 백제하고도 대립 관계가 되는 거죠. 안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개루왕 죽이잖아. 475년에. 그래서 한성을 다 점령하고 개루왕의 아들 문주는 이제는 침략 전에, 자, 이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백제에서 전진에다가 국서를 보내죠. 전진에 북위에다가 외교문서 국서를 보내서, 야, 우리 고구려를 협공해서 치자라고 했는데, 북위에서는 워낙에 치고 싶지만 고구려 장수왕이 강력하니까 누가 이쁜 보이려고 국서를 까발려. 고구려한테 저기요, 백제 개루왕이 이거 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씨 해가지고 이제 장수왕이 어떻게 해? 이 쌍놈 새끼들 봤나 해가지고 한성 백제를 점령해 버리죠. 이게 475년이라고. 물론 첩자 도림이라는 승려 보내가지고 개루왕이 워낙에 바둑을 좋아하니까 이제 정신 혼미하게 한 다음에 거의 뭐 현대판 알파고지. 그래서 백제 위험하니까 개루왕은 아들 문주를 신라한테 보내죠. 왜? 신라하고는 친선 관계였으니까, 동맹 관계. 그래가지고 문주가 군대 가지고 왔더니 아버지 죽고 한성 불바다 돼 있더라. 그래서 문주는 475년에 공주로 천도하는 거죠. 웅진천도 이런 얘기 다 했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장수왕 때는 또 전통적으로 광개토대왕 때는 북조하고 좀 지냈는데, 북쪽의 왕조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남조하고도 지내서 다면 외교라 그래. 남북조와 다 교류하더라. 그래서 3번, 4번 체크하시고요. 대외관계. 그다음에 5번, 어휴, 유연과는 교류하고. 6번 별표하세요. 대흥안령 일대에 지두족을 분할 점령하고 거란 격퇴하고 말갈복속하고. 오, 요게 그래서 장수왕 때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문자명왕 때 있죠. 최대 판도가 됩니다. 문자명왕 때. 특히 이 남한강 유역에 진출해서 중원 고구려비가 건립된 것이 아마 이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왜? 장수왕 때 내려왔으니까. 그럼 할아버지 왕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조왕이라는 명칭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아, 이 비가 세워진 것은 아마도 문자명왕 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학설이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한 내용이 있죠. 5월에 고려 대왕, 곧 고구려 왕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공과 고구려 대왕의 상황공과, 요거를 조왕령이라고 지금 바꿔서 좀 되어 있어요. 옛날 지금 그대로 좀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신라 매금은 대대로 형제같이 지내고, 형제같이, 매금은 말이간이죠. 상하가 화목하게 하늘의 도를 지키기를 원해서 동쪽으로 왔다. 12월 23일 갑인에 동이 매금, 어우 포인트, 동이. 고구려 중심에 천하관이 깃들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동쪽 오랑캐라고 신라로 본다는 것은 고구려를 자기 천하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구의 세상의 중심이 자기네라고 한다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구려도 물론 동아시아에서는 자기네가 천하라고 보고 신라를 동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럼 고구려 입장에서는 중국은 오랑캐가 되는 거죠. 자, 또 신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고구려 중심에 천하관이 있다. 그래서 동이 매금, 곧 신라의 말익관의 상하가 신하와 더불어 우벌성에 와서 교를 내렸다. 전부 대사자 다우환노, 곧 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쪽에 해당되니까 바로 관노부를 얘기합니다. 대사자였던 다우환노와 주부 누구가 국경 근처에서 300명을 모았다. 신라 영토내 당주 하부 발의사자 보노와, 그러니까 신라 영토 내에 있었던 군사령관이었던 당주 하부의 발의사자 보노와 또 뭐뭐노와 뭐 게로가 함께 신라 영토 내에 여러 사람을 모아서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아, 뭐다? 일단 5월 포인트 잡으세요. 5세기 장수왕. 그치? 장수왕. 그러면 이때 이제 중원 고구려비 많이 좀 떠오를 테니까 고구려 전성기 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대외 관계에서는 남북조와 교류했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1번 제목만 봐주세요. 북위와의 관계, 경쟁 견제 화친 관계고, 남조는 제나라 양나라와도 교류하더라.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장왕 안호랑은 뭐 안장왕 통과하시고, 안호랑 때는 국내 통치에서 2번 정치적으로 좀 혼란한 측면이 있다. 왜? 부자 세습자가 되지 못하고 안장왕의 동생 안호랑이 즉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한번 읽어두시고 넘겨서 뭐 양호랑도 있고 그다음에 평호랑도 있는데, 이 양호랑 때부터는 이제 6세기 중엽이 되는데, 6세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물론 7세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6세기하고 7세기의 대외 관계는 삼국의 대외 관계 잘 알아두셔야 돼. 기본적으로 4세기 같은 경우는 백제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고구려 플러스 신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고구려는 당연히 장수왕은 될수 없고, 누구? 고국시대 광개토대왕이 되는 거고, 광개토대왕, 신라는 뇌물말이깐 요 사이에 신선관계를 알려주는 유물도 배웠습니다. 호우명그릇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또는 뭐도 있었습니까? 광개토대왕릉비에 보면은 신라로 원군해줬다는 내용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5세기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전성기죠. 고구려 전성기. 이러니까 이제 누구랑 누구랑 손잡아? 나 백제 플러스 신라 이런 개념이 되더라. 이래서 우리가 백신동맹 혹은 제라동맹 혹은 나제동맹이라고 한다. 네? 433년부터 나제동맹이지 않습니까? 493년에 2차 동맹이 있고, 553년까지, 554년에는 이제 결렬되고 성왕이 신라 쳐들어가다가 결국은 관산성에서, 곧 충청북도 옥천 땅에서 거기서 전사하고 만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세기가 되면은 신라가 또 팽창하잖아, 그치? 신라 전성기에. 요런 시기에는 이제 어떤 관계냐?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대립관계예요. 고구려. 왜? 신라가 함경도 지역까지 진흥왕 때 진출했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대립이지. 또는 신라는 또 어때? 한강역을 뺏고 성왕 전사시키고 했기 때문에 백제하고도 상국이지. 그럼 6세기 때 고구려하고 백제는 또 혈안이야. 이런 관계가 됩니다. 6세기는 아주 골 때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세기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7세기는 당연히 신라 팽창이지, 그치? 예, 신라. 하기 때문에 이제 둘이 연합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고구려 플러스
백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7세기는 이제 어느 왕 때가 되냐면은 이렇게 바뀌는 게 정확하게 진평왕 때도 되긴 하지만 선덕여왕, 선덕, 진덕, 태종부열, 태종부열왕 이때가 되는 거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영양왕, 영류왕, 보장왕 때 이런 개념이 돼요. 영양, 영류,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지, 그치? 보장왕. 백제 같은 경우는 무왕. 그 다음에 해왕도 있고 법왕도 있지. 뭐 이후에 의자왕, 의자왕 때 이런 개념이 된다. 이렇게 잡으셔요. 그래서 또한 신라는 누구랑 손잡아? 바다 건너 수하고 손잡더라. 이런 개념이 되죠. 이걸 여제 연합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제 연합의 개념은 완벽하게는 7세기. 정확하게는 보장왕하고 의자왕 사이에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 이전에도 약간의 좀 교류는 좀 있지만, 자, 이런 개념이다. 여기 잡으셨지, 그지? 자, 그래서 양원왕 때부터는 이제 고구려는 이때부터 귀족 연립 정권을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국내 통치 좀 혼란한 시기가 된다. 또 1번 봐두시고, 특히 2번, 승려 해량은 신라로 망명하더라. 이거 알아두셔야지. 거치부에 또 도움을 받고, 해량. 자, 그 다음에 또 대외관계 면에서, 그래서 해량 같은 경우 신라국으로 가가지고, 신라 이때 왕은 누구예요? 진흥왕 때죠. 그래서 진흥왕 때는 해량을 맞아들여서 신라 최초의 승통으로 삼습니다. 국통, 주통, 군통이라고 이게 불교 교단을 정비하는 사람이 진흥왕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자,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서도 3번하고 4번 정도 봐주세요. 5번하고. 그 다음에 평원왕. 평원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평강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강왕의 딸이 누구예요? 평강공주죠. 근데 평강공주하고 누구랑 또 썸타? 바로 이제 호동하고 또 썸타잖아, 그지? 자, 평강공주하고 온다라고, 호동이 아니라, 호동은 뭐 낭랑공주하고 썸탄 거고, 그 전에, 평강, 이제 온다라고 썸탄 사람이죠. 평강왕, 평원왕,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때는 큰 의미는 없고, 통과하고, 영양왕 때, 한번 보시면, 영양왕 때 오른쪽에 26대. 역사편찬 나라이죠. 태학박사 이문진이 유기백번을 정리해서 신집 5권으로 재정리했다는 것도 나오는 거니까 600년의 일. 백제와의 관계 아직은 여기 이제 6세기 말이기 때문에 대립관계에다가 나중에 우호관계로 갑니다. 신라와 관계 뭐 대립이지 뭐 알다시피. 그래서 온달이 아단성을 공격하기도 하고, 온달 얘기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고구려 문화의 일본 전파 내용이 있는 게 이제 해자 담징. 해자는 고구려 승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더라. 물론 이 당시에 같은 시기에 백제 승려였던 해총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해총도 일본에 가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됩니다. 같이 또 만나게 돼요. 담징 하면 또 알지. 오, 호우류사 금당벽화를 그려서, 그래서 뭐 붓벼루 먹 종이 제조 기술을 또 전래시켜줬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영양왕 때 수나라하고도 또 교류하다가 대립하다 전쟁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598년에, 수나라는 581년에 이제 최초의 통일왕조가 되는데, 수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그러니까 와, 자신감이 대단한 거야. 그 이제 주변 나라를 또 천하관계를 통해서 니네 우리한테 사대하고 조공해 했더니 고구려는 어이 닥치고 해가지고 계기죠. 고구려 중심에 또 천하관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에서 빡 돌아가지고 선제 공격합니다. 598년도에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하니까 이제 그래서 수가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 1차 수 문제 때 598년에 그다음에 깨지죠. 2차, 3차, 4차는 다수 양제 때인데 7세기 넘어갑니다. 612, 13, 뭐14 이렇게 가는데 의미 있는 건 2차 침입이죠. 612년. 그래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개박살냈다는 거. 여기서 뭐 수공으로 죽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수공으로 죽인 건 아니고, 여기서 살수는 살이 뭐 죽일 살자가 아니고 보살 살자거든. 보살 살자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야. 강의 명칭이겠죠.
자, 이건 아, 이렇게 알아도. 그래서 이제 수는 개념 없이 전쟁해 가지고 결국은 618년에 멸망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그래 놓고 수를 이었던 게 당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라는 다시 또 당과 또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당과 또 고구려하고 전쟁도 벌이는데, 자, 영유왕 때는 일단 도교를 수입하더라. 당에서부터 불교를 약화시키고 도교를 장려하다 보니까 아, 고구려 승려였던 보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백제로 가잖아. 자, 그다음에 천리장성을 또 수축을 감독하고 있던 연개소문을 또 제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영유왕인데, 그럼 천리장성은 언제? 바로 아, 영유왕 때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된다. 그래서 도교가 전래됐던 당과의 관계, 우호관계의 도교 전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긴장관계였던 것은 631년에 사실 있죠. 천리장성 축성.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왕 보장왕이죠. 보장왕. 오, 뭐 알아둬야지 뭐. 도교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대외관계. 백제 의자왕과 친선관계. 왜? 신라간데 완전 세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외관계가 고구려 백제 외의 남북관계. 7세기가 되면 고구려 백제 외의 남북관계. 그 다음에 신라하고 당하고 동서관계. 그래서 십자형 외교라고 그러지. 열십자 모양의 십자형 외교. 몇 세기? 7세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자, 그래서 신라와 대립관계 3번 알아주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642년에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 경상남도 합천, 여기를 점령했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중요하면, 김춘추가 왕을 아니었지만,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과 딸이 죽기 때문에 빡 돌아가가지고, 또 김춘추는 이제 고구려까지 가서 원병을 요청하는데, 연개소문이 뭐 후대하지만, 나중에 감방에 갇혔다고 도망 나오죠. 그랬다가 또 왜까지 갔다가, 안 돼서 또, 아, 당나라까지 가고 그런다고. 자, 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와 관계, 655년에 또, 신라 국변, 뭐, 33성을 공치해서 신라가 또 당에 요청하고, 그래서 당나라 연합, 나당 연합군이 또 고구려 공격하는데 안 되죠. 660년, 일단은 뭐 백제도 멸망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661년, 좀 한번 보세요. 당과의 관계, 요것도 별표에서 보세요. 요 순서 좀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왕들 좀 정리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백제왕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라왕 정리한 다음에 유물도 한번 보시고 같이 함께 보고, 이게 깊이 나오면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볼건 봐야 됩니다. 그래놓고 경제 파트 제가 또쭉 가드릴 테니까 정치 파트 안한거 하고 잠깐 쉬었다 백제 갈게요.